전체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것도 대소용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대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보면 소짜리고,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딜라고, 말하고 딜라고는 유무잖아. 말을 하면 현 나타내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안에 있거든. 생각이 있어도 그걸 끌어내고 유무고 딜라고 유무란 말이야. 근데 그 본강도 이틀 대학을 했다니까 대단한 그거네. 나는 이제 여기서 고조해 주는 이제 내 제자가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도를 해주고, 예를 들면은 과제도 내가 이제 좀 정리도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알아요. 나는 원강 디지털 대학 재학생은 아니지만은, 예?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뭐 아까 내가 몇 개 과목을 정리해보니까 안 해. 예? 정전 교의론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교사 공부도 했는가? 그럼 많은 게 있는가? 아는가 하면 아는 소리 하면 되나가? 아니요. 네? 교선대로 다 교선에 다 있는 그들. 그럼 우물교 창립한도를 몇 년으로 정했노? 창립한도를. 창립을 몇 년까지로 창립이라고 하노? 창립, 우물교 창립. 몇 년까지 창립을 하는? 창립이 몇 년까지, 원기 몇 년까지를 창립기로 보나? 이제 대학을 아니라 대학을 해도 몰라.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헤맨단 말이야. 가르치는 사람을 또 그런 게 잘 안 가르치거든. 음돌교는 창립한도를 원기 36년으로 잡는 거야. 1대를 36년으로 보는 거야, 1대를. 그러면 1대를 또 3으로 나누지? 그걸 뭐라 그래? 12년에서 그걸 뭐라 그래? 1 뭐라 그래? 예? 예. 갑자기 너무 이제 해가면 진짜. 채팅을 다 아는데. 그게 이래 되면 또 실력 들통 같은 거서 안 되겠다. 그만 물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한번 드러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애난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운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대충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회, 2회, 3회이라는 거예요. 1회, 2회, 3회인데 1대를 3년을 3회로 나누면 1회 12년, 24년까지가 2회, 36년까지가 3회잖아. 그럼 올해가 원기 103년이지. 그러면 몇 대 몇 회냐고 지금이. 계산해봐. 36년을 3을 곱해봐. 3을. 3대 3회. 3대 3회지.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말하잖아. 3대 3회 째라 말해 지금이. 원기 108년까지가. 원기 108년이 3대 3회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원기 72년이 2대 말이지. 72년이 36년이니까 2대 말인데. 예? 근데 이제 원기 36년 안에 들은 사람을, 원불교 교도 들은 사람을 창립 유공인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나. 창립 때 안에까지 들었으니까. 원불교 창립 유공인이라고, 유공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창립 유공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이 돼가지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한다, 아이가. 그, 이제, 아, 그런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하다가, 탁 깨닫고 보면은, 어찌 다행 내가 이것 만나, 이 공부, 이 사업 하게 됐던 거. 그런, 이제, 감탄사가 나올 정도가 돼야. 정말 다행히 이것 만났군. 가만히 생각을 봐요. 불교에다가 놔줘갖고, 이 세상이 제도 되겠는가? 아니면 기독교에다 놔줘갖고, 몇 개 나갖고, 이 세상이 제도 되겠는가? 그래서 원불교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응? 원불교가 아니다 오면 아니 될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원불교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몇 년도 입교했어요? 원기 2대 안에 입교했는가 봐요. 원기 몇 년도 입교했는 거? 입교했는 줄로 모르는 것 같다. 입교를 몇 년도 했나? 76년이면 2대 말 3대째 들어서 하는 거야. 예? 이제 72년, 원기 73년이 3대가 시작되는 거야. 1회. 원기 73년이. 3대 1회제.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는 1회의 12년은 제자 구득하시고, 2회의 12년은 교섭 편찬하시고, 3대의 12년은, 3회의 12년은 훈련 실시했단 말이야. 그 얻은 제자로, 당신이 만든 교재로 이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3회란 말이야.
참에. 그래야 장기 반도가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 대종사님께서 36년까지는 사실 줄 알았지. 살아 계실 줄 알았지. 근데 몇 년 돌아가셨어? 6월 28년, 춘풍 추 이빨 생산 그러죠? 이빨 생산. 이게 43년하고 28년, 서기에서 15년을 빼면 넘기가 맞지? 1943년에 돌아가신 게 맞아. 6월 6일 오후 2시에, 거기서 1위 병원에서, 어떻게, 불상에 앉아서, 사실상 이제 이 뭐라고 갱으로 따져가지고 갱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상식적으로 하다가 상식이 안 통하면 인과다가 돼야 되겠지? 인과 네가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다니까 상식적으로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잖아. 상식으로 안 통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 억 때문에 그렇다나 억 때문에. 내가 보석을 할 때는 요거야. 아까 이제 천사님 권사님 말할 때 나를 잔뜩하게 원하니까 그랬는데, 본래 자리가 있어. 본래의 마음 자리가 있어. 기사님한테 대답되는 말인데, 본래 자리가 있다면, 본성 자리가 있다. 본성 자리라고 할까? 본성 자리가 있고, 응? 여기 이제 이거 큰 바다가 하나 있어, 바다가. 여기 이제 현상 자리가 나오는 현상이 있다면, 현상. 현상계. 이거를, 본성이 이렇게 지내와가지고, 현상의 마음이 되는데, 본성자리가 마음이 되는데, 이때 뭘 지내오느냐 하면은, 이 바다를 지내온단 말이야. 예? 수상행식, 그러죠? 수상행. 해가지고, 여기서 시 갖고 나이가 말이라. 에이? 시. 수상행식. 인식을 갖고 나이가 말이라. 인식을. 단문을 쓰나도 다 아니까. 수상행식. 수는 눈, 귀, 코 이런 게 있지. 육근이 있지. 육근이 있는 것을 접촉해가 받아들이는 것을 수라 그래. 수. 받아들이잖아.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촉감을 느끼는 것, 그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라면 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여가지고, 이 감각장애, 감각장애. 이걸 말하자면, 감각. 왜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다른가 내가 설명하는 거라 말하라. 예? 같은 마음인데, 이게 음다면, 이게 음지. 근데 묻혀 나온다 말이야. 묻혀 나온다, 이게. 예? 왜곡되어 나온다, 뭐, 덮여가 나온다, 말이야. 이게 이거 맞아. 근데, 이 나오면서 묻어가 나온다, 말이야. 그거 설명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묻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자, 설명할게. 그래갖고, 감각작용을 해가지고, 감각작용을 해가지고, 지각을 한다면 상. 아, 이게 무엇이구나 하고 지각, 느낀단 말이야. 느끼가지고, 거기다가 뭘, 이게 업이요, 행위, 뜻. 이 잠재의식, 자기의 경향의 마음을 섞어버려. 습관심 있지, 습관심. 습관.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못생겼는데도 폭 빠져버려갖고, 똥아줌을 못 가릴 정도로 그냥 빠져버려갖고, 예? 이런, 그거는, 그 우리가 그 눈에 콩깍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행단계, 행단계. 업을 섞으면, 자기 습관을 섞으면 개냥의 마음. 개냥의 마음을 잘 못 알아듣나? 개냥, 기울이신 마음, 습관심. 그걸 섞어가지고 인식을 하니까, 요가하고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다르지. 예? 이게 없으면, 이걸 그때 조금 더 말할 때 이걸 공적영지라고 해요. 공적영지. 예? 공적영지. 공적영지는 뭐냐면은,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어. 없지 않단 말이야. 있는데, 이것이 뭔가를, 경계를 당하면 수상행, 통해가지고 이제 식을 하는데, 자기 이 업을 업으로 묻어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 마음, 그 탐진치 아까 말해야 돼. 에? 그렇게 선전하면 뜻이 있잖아. 여기 탐진치는, 여기는 탐진치가 없어. 탐진치가 없는데, 여기서 나오면서 그 습관심이 묻었기 때문에 탐진치가 된단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세상을 태어날 때도, 어머니, 아버지,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 들어갈 때도, 자기 끌린 바대로, 기울어진 대로 그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잖아.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 아까 뭐 나오대, 무주, 주착심, 분별심, 상, 아상, 인상, 등등 상, 이렇게 나타나, 이게 해가지고, 인식을 하니까, 이것을 아까 말하대, 이것을 끊어내면, 본 마음이 된다. 그리 말했지? 네. 참 마음이 된다. 요거는 공개 경기는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볼 때 반다생행에 없고 없으며 없는 것마저 없으니 없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읊었지요. 이거 다 놔두고 우리가 이 현상을 가지고 무엇이 있다 이러니까 이 원래 정체가 없다. 없는 걸 맞아. 유무자리는, 유무자리에 유언 나타나는 건 없는 게 맞아. 있는데, 그게 다 드러나고 나면은, 없어지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이, 본래 남아있는 거예요. 공적 영지. 그것이 다시 태어나고 해가지고, 만세 멸도 상통도 했지.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 멸도 상통도 그랬잖아요. 만세멸도 상봉은 이 말을 또 왜 알아야지 그래가 만세가 멸도되어 멸도 만세멸도되어 없어지더라도 이 말이에요. 만세가 멸도되어 없어지더라도 상봉로 이 한문을 쓰고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노는 이거거든. 드러난다는 게 드러내. 만세가 멸도되어 없어지더라도 항상 홀로 드러나 있는 게 있어. 그 자꾸 없다 하면 돼. 아까 지혜도 없고 무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공적 영지 그거는 있다. 그거는 하나짜리 그거는 상동로 홀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러고 예? 부처님을 유아 독존한다 그러고 대명사님은 만세멸도 상동로 한다 그래. 독이 있잖아, 독이.
그것이 그러면 나도 공대 경지가 있는데 고요한 가운데 신경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왜 나올 때 마음이 무드가 나오느냐 그 무드가 나오느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잘 못하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마음 공부 내가 예경열 교수 강의를 들었어. 예? 마음 공부했더니 그 3학년에 했는데 내가 뭐 얼마나 공부를 했겠냐마는 그런데 그런데도 보면은 이 전부 탐진치 자리를 전부 요요 자리로 설명을 해. 요요로. 그런데 대학원장한테 가서 따졌어. 그렇게 다 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만세가 멸도돼도 항상 끝나는 것 이렇게 돼. 정산종상이 되실 때에도 어째서 본래 마음에는 없는 본래 마음 청정심이라 그러지. 청정심 맞지? 용탑은 청정하다 그러지. 본래 마음 없지? 그럼 이 마음이 작용하면은 예산을 그대로 진리는 이렇게 해. 진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가 지은 대로 나타내주잖아. 진리는 인과보응이잖아. 그럼 진리가 지은데도 좀 덜 받게 하고 안 지은데도 받게 하고 그러면 왜곡되어 있겠지. 진리가 아니 진리는 그대로 이 본성은 공비고 아주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똑 발라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에이? 이름이 뭐지? 유심지. 네. 적지 말고 그냥 들으면 돼. 네. 공원정하다 이 말이야. 네. 이것이 텅비고 다 없는 것들이 다 알고 똑 바른데 어찌 나오면서 탐진치로 우부러진 마음으로 나오느냐 말이야. 현상에 여기 무슨 뭐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걸 오면 지나오면서 아주 왜곡이 됐다는 증거잖아. 이거는 청정심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청정하다 이 말이야. 청정해. 명경의 바탕처럼 청정한데 이게 작용할 때는 탐진치로 작용하는 말은 이게 아주 지공무사한 마음이거든. 자, 지공 너무 말이 많이 들리니까 이제 무사 지극히 공변대에서 사가 없는 마음이란 말이야. 이 마음이. 그런데 여기 와서는 사적인 마음으로 되어 내 자식이 좋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너는 문제도 괜찮고 이 사제 에? 지사무공이 돼버리지. 요 와서는 이거 이라고 못하겠느냐. 지공무사한 마음이 지사무공이 돼버리잖아. 에? 지극히 삿대로. 지극히 삿대지. 왜 이걸 그게 이기심 아닌가. 그 이기심. 이 공은 어디 가는 거 없고 당은 오면 까들락하고 니가 내가 뭐 까꾸면 물건을 값을 까꾸면 저 사람이 분명히 들거리잖아요. 근데 지독하게 까들락하잖아. 이건 지사무공이잖아. 지공무사한 마음이 어찌해서 어디를 건너오니까 지사무공이 되어버리냐 말이야. 이게 어렵나? 봉사님 설명하면 어렵다면서. 이게 지금 안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렵나? 이때 건너오는 바다가 옥 바다. 응? 어렵다면 맞은가 뭐. 읍해라며 읍해. 자기의 읍의 바다를 건너오니까 그랬더니 그게 수상행식 그 자리란 말이야. 행자리란 말이야. 행자리. 아까 기울이진 마음이 제 경향의식. 우리 건너오면서 왜곡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있었어. 그러니까 정사동님 제세시에도 학인들이 토론이 있었어.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 중생의 종종의 하나가 중생들의 각종 근대가 이 말이야. 개생 모두 열애의 개생 모두 생긴다. 어디서 생기냐면 열애의 원각 모신에서 생한다 하니 그 음식으로 공개경지가 없으면 눈구녕이지도 못 봐요. 맞지? 공개경지가 보는 건 맞아. 눈이 있어도 공개경지가 없다면 눈이 볼 수 못하잖아. 눈이 봅니까? 그럼 눈이 시체는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는 말이야. 공개경지가 보는 게 맞아. 공개경지가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공개경지 나가 손 지공무사한 마음이라 했지. 그것이 나와서 보는데 어째 탐진치로
뭡니까 이 말이나. 예. 그러니까 열의 원박 노심에서 생한다 하니 그것이 그러면 감마 있다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 사기치는 마음을 하나 보자. 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마음을 보자. 이 보면은 원래 본성 자리는 청정해서 없는데 어찌하여 그걸 보면 사기치는 마음이 생기고 사기꾼이 생기란 말이라. 그러면 결국은 그 본성 마음에 다 감마 있다가 나옵니까? 경계를 당해서 나옵니까? 이런 물었단 말이야. 그 답변해 봐. 어째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 그 자성 자리에서 나온다고 해야 되거든, 내가. 졸업반이니까. 그러면 거기 감마 있다가 나온다고 해야 맞지? 잘못하면 감마 있다가 나온다고. 무슨 무학이나 무슨 능학이라 해버리니까 잘못하면 거기 있다가 나온다 한단 말이야. 올라타는. 옳지. 이게 이런 애가 올라타는. 이발, 이게 이런 놈도 기대성시하고 대개하고 하는데 그 기발이성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 이발기성 이렇게 이제 되는데 희노애라 애호욕이 나오는데 그 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게 탄난 탄놈 요놈이에요. 탄놈 요놈이에요. 요 공부를 안 하면 원래 그 자리에 있다가 경계를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공부가 완전히 흔들려요. 여기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자리인데, 추구하고자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데는 뭐라고 생각하지? 그 자리에 이르려 하노, 그죠? 거기서 나온다면은.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계신 원관 모심에서 다 나타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상적인 답답하시는데, 이것만 하면 그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이 원감 요심에 감마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탐진치가 감마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그걸 살아오는 동안에, 다 그걸 살아왔어. 우리가 끝이 없이 시작도 없는 것들로부터 살아왔어. 무수한 생을 살아왔어. 그러니까, 유심이, 그 다음에, 성주. 성주가 내 부모 다, 내 부모님이다. 라고 말하면 틀리는 양. 맞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다 말이야. 무수한 계무예수를 무수라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생을 태어났기 때문에 계무예수를 따질 때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한 번은 내 부모가 되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말이야. 이해가 안 가지? 왜냐면 무수기 때문에 500분 세상에 태어났다면 부모는 500분이지 응? 천분 태어났으면 부모가 천분이잖아. 내가 6억분 태어났지, 60억이지. 60억분 세상에 태어났으면 부모가 60억분이잖아. 근데 60억분도 더 태어났거든, 내가. 무시무종이니까. 시작도 없는 것들을 태어났기 때문에 무수,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내 부모였던 적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처처불상도 범위를 확장하면 이렇게 되면 첫째 불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설명하는 사람은 적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것을 타국을 살아오는 동안에 잠시 일어났던 꿈들성이 쌓여가지고 업의 바다를 이루니까 그 업의 바다를 나오는 과정에서 가리워가지고 분명히 가리워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가리제 온성자리의 그 청정시기, 업의 바다를 건너오면서, 업의 바다를 어째 건너오노? 내가 생각한 수상행식 한다니까, 순서가. 먼저 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상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잠재의식을 섞어. 그때 그게 업이라 그러잖아. 그걸 건너오는 거 아이가? 건너온다 하는 건 무엇이 건너오는 거. 내가 뭔 물건을 대가지고 인식을 하려고 하면, 수상행식의 순서대로 인식한단 말이다. 근데 수 보는 건 모르겠다. 보는 거 안 보고도 안 와. 수 본단 말이야. 보고 그 다음에 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경험이 있잖아. 경영식 그거 다 섞어가지고 이게 뭐다 인식하거든 아이가. 아들은 모르지.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향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수상하고 그냥 똥도 만지잖아. 근데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보이는 건 된장인지 똥인지 알잖아. 된장이면 우리가 국을 끼리 먹을 수 있고 똥은 몸 끼리 먹지. 똥은 끼리 먹지 되겠노. 내가 한번 가서 먹은 적 있어. 이야기는 해볼까 재미로. 내가 그 영혼교당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욕을 했는데, 순방, 순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 이제 밖에서 애가 응가로 하고 있어. 응가로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호박이 빠르러 가지고, 아, 응가를 닦아주고 있는데, 그 할머니 이렇게 요 손에 응가가 묻어서 분명히 내가 봤어. 묻었는데, 이제 가시더만은 그냥, 아이고, 어머님 오셨다고, 이제 호박이 팔로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국을 끓이는데, 그 손도 그냥, 그 섞어버린 거라, 된장국 이래가지고, 분명히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그만 거기서 안 먹으려고. 근데 들어간 걸 봤기 때문에 못 먹었어. 그런데, 이제 저녁에 먹고 왔다 했어.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자살 배가 고픈 거래, 11시쯤 되니까. 그래서 부엌에 가서 뭐 없나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지가 하나 있어, 가지가. 그래, 가지니까 배가 고파서 빵 깎고 들어와서 가지를 먹었어. 근데 새벽이 돼 자선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야, 야, 니네 띵질 하는 그 어쩌면 가지 어쩌면 너, 그러는 거야. 그 한문에 치질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아침마다 따사하고 찜질 하는 거야. 그거 갖고. 치질, 그 부위를 찢는 거라. 그게 똥 안 먹으려고 하다가 똥, 밥을 어른 똥을 먹고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배, 이 말은 재미로 한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상행식,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 가지에 있는 똥은 안 보인 거라. 할머니 손에 묻은 똥은 보여도, 가지에 있는 똥은 안 보이는 거라. 똥만 해서 미안하네, 첫날부터. 그런데 이게, 이걸 건너면서 수상행, 이게 이제 귀여. 그래가지고 식하니까, 이 식은 저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 식도 되는 거고, 예? 이 식은 안 그랬는데, 본성식은 청정해서 절대로 가져오는 식이 아닌데, 근데 이제 가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화장대기에 돈을 3만 원을 나누고 가면, 내가 그 가지고 올 마음이 없지요. 안 생기지요. 생기나? 안 생겨. 그건 바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은 수상행 순서를 내가 잡아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대로 안 오고, 지고무상한 마음이 지상무공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임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올 때 그렇게 된다. 왜곡된다. 왜곡.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이 마음하고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안 나죠. 그래서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있어.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공격 영지가 없으면 의외 바다를 아무리 건너가도 내는 시체가 눈이지도 못 보듯이 공적 영지가 눈을 통해서 보고 공적 영지가 귀를 통해서 듣거든. 그 공적 영지는 청정하거든. 그러면 이걸 건너오면서 가리워.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저는 가리워 가지고 나온다. 뭔가 모심에서 나온다 하면 안 돼. 그것은 숨이다 나온다 아니에요. 담진지는 객이요. 그래서 객진 분의 올해 종보사님은 내가 내 아닌 나를 이기자 그러잖아. 내 아닌 나 말했지. 그 객진 분내 객이라 객. 원래 주인이 아니다 말은 그건 원래 주인은 이거고 지금 무사한 마음이고 이건 객이란 말이야. 여기서 객이 묻었지. 객이 객이란 말은 못 알아듣는 거야. 객이란 말은 객도 되는 게 아 맞다 지금 못 알아듣네 진짜. 객자 말 객 손님 말이야. 손객자 말이다. 객진이란 거나. 그게 내가 알기도 보고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 봉사님 법문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객이라고 객. 객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객진 건이라 그래. 그는 객은 주인이 될 수가 없지. 봉사님 말씀하시는 그 저거에 그 한진치와 그런 그 말씀하신 수상이 다 가리워서 그 경우에는 솔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솔성을 응용을 못하는 거지 가리워가지고 솔성을 예. 하면은 마음이 솔 성품을 건드리거든. 우리는 성품이 마음을 건드리는 그때도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마음이 성품을 건드리는데 이 솔성했다 참 좋은 질문이요. 솔성했잖아. 성품을 건드리잖아. 성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로 용을 삼겠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로 용을 삼는데 용을
진공을 채를 못 삼고, 여유로 용을 못 삼아서 왜 그러냐면 가려울거든. 예. 다 그 물어본 거다가 질문이 요리 돼야 돼. 못 쓰는 거요. 솔선 못 낸 거요. 그래서 솔선 요론이 있는 거요. 네, 야, 그거에 더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다 제거해서 설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느냐. 그게 공부잖아. 그게 공부잖아. 그래서, 자, 그래서 좌선해야 돼. 그렇죠. 말투는 좌선해야 돼. 그 다음에 법문을 자꾸 들어가지고, 분말씀이 나야 돼. 그리고, 그래, 견성, 양성을 해야 설성을 할 수 있는 거야. 견성 안 하고는 설성 못 하는 거야. 성품을 봐야, 대다 섞으다가 대조라 그다가 대조는 마음 대조 공부한다 해도 내 마음이 지금 요렇게 가고 있는데 봐 이거 기사님 원래 마음은 이러한데 네. 네? 내 마음이 지금 요렇게 작용하고 있어 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 저 경계를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조해야 되지 이러저러 성품에 대조해야 되지 성품에 대조하니까 요렇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써야 되겠다 이거 그게 대조 공부라 대조라 하는 것은 무엇에다 무엇을 대조해 본단 말이야. 마음 대조라 그러면 정전된 마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그런데, 성품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견성을 안 하고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어염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 그래, 공부를 하는 방법이지. 네. 방법이, 자, 자성의 정을 세우는 데는, 연불과 자성정이고, 연불과 자성. 네. 등이 자성의 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해서 멈추는 공부고, 유념이고, 예. 예. 앉아서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성공을 양성하되, 양성. 예. 예. 그렇게 정신수양 공부란 말이야. 예. 연불, 자성 등은 정신수양 공부고, 예. 그래서, 아까 보니 마음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이 양성을 봐라. 이 한문을 보면은, 성공을 기른다 하되, 예. 기른다고 하되, 예. 근데 실제로는 기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마음이라면 뭐라 해야 되겠노? 수호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래서 성문에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한다 했지. 예. 수호. 수호. 지킨다는 말이지, 지킨다. 그러니까 양성 공부를 왜 수호한다 했겠냐 말이라. 지킨다 했겠노. 원래 이렇게, 원래 크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려 있으면은 이제 지킨 양성이란 말도 맞아. 이렇게 가려 있으면은 여기 구멍을 하나 뚫었잖아. 그러면 저쪽이 보이잖아. 이 구멍을 자꾸 키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원래 있어 이렇게 원래 자리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금방 내가 이제 마음 돌아가서 그래서 정신 수양 공부를 해야 되겠지. 예. 그래서 정신 수양 감옥이 있잖아. 예. 연불 자선 등이 있잖아. 그 다음에 사리연구 공부를 견성을 해야 되겠지? 예. 견성에는 경전이 있잖아. 예. 강연, 예. 회화, 정기일기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그럼 이제 증가해 공부가 되겠지? 예. 그래 정해라 하는 거야 정해. 정해 공부를 하는 거야 증가해. 정해가 그게 아닌데 막 증가해를 나눠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해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솔성이제 정해 개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 공부는 뭐가 있노? 개문이 있지? 예. 주의조행, 상실기가 있지? 그런 식으로 11과목을 정규를 나오고 내놓으셨어. 예.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면 견성을 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벤치마킹을 하겠노? 솔성을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자성과 연불과 이런 공부가 어떻게 하는 그 그러니까 모범교본 모범교본이 없으니 모범교본이 없으니 하면 없자 나올 때 지금 틀렸잖아 여기 동그라미 나올 때 틀려버렸잖아 없으니 하려고 여기 있잖아 어디 있느냐 여기 다 있잖아 자성법 연불법 다 있지 여기에 없나 수행편에서 제3장이 연불법이고 제4장이 자성법이고 그렇지 않나? 제5장이 의도용이고 네. 있지? 근데 자성법이 너무 간단하다. 자성법이 너무 간단하다? 네. 나는 너무 많다고 싶은데. 네. 아니, 자복을 펴고 편안히 앉아 그랬었잖아. 네. 네. 자복을 펴고 편안히 앉아봐. 네. 앉아봐요. 네.
자복을 펴고 편안히 앉아. 일념의 주착도 없이, 그랬지? 편안히 앉는 것이 이게 제일 편안히 앉는 거예요. 이 당신처럼 이 기사님 주거리 앉으면 이래지, 긴장 앉아. 이거 설명 다 했는데 오기 전에 이리 앉으면 요렇게 돼. 한참 앉아 있으면 그 몸 보는가 그래. 요렇게 앉아 있으면은 요렇게 된다면 허리가 구부러진단 말이야. 구부러지면 이거를 갖다가 자선법에서는 베개 받쳤다 그래. 베개. 잠이 온단 말이야. 잠이 베개를 이 베개를 탁 받치면 잠이 오지. 베개를 공간하면 공간한다면 그러면 이리 말하면 전화를 줘도 못 알아듣지. 공간한다 하면 지금 아까 징그러니까 한참 돌아서 그러니까 그 베개를 받쳤다면 지금 이리 앉아 있어갖고 요리 해갖고 자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래갖고 잠깐나 제가 이래 지금 문자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복을 펴고 관자로 앉아. 응? 일념의 주착도 없이 마음을 툭 뿌려두대 그랬거든. 툭 불안다는 말도 못 알아듣는. 툭 불안다. 툭 뿌려두대. 자선에 단전에다가 툭 불안다 말을. 불안다는 말은 뭐냐면 뿌린다는 말은 나무를 한 짐 지고 왔잖아. 나무를 한 짐 지고 와가지고 이 집이 좀 비탈길 위에 있으면 이 지고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게를 어떻게 하노? 이게 예를 들면 모르는가 봐. 지금 불합이지 이렇게 한쪽으로 다 불하면 홀가분하잖아. 다 불합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이 어깨를 이시도 이렇게 막 힘이 가 있고 막 온 전신에 힘이 가 있는 거를 일념주 여기다가 툭 불합이란 말이야. 툭 불아 가지고 들이시는 숨은 약간 길게 하고 내쉬는 숨은 약간 짧게 하고 있잖아. 진짜 착 그대로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호흡을 보세요. 호흡을 단전으로 한단 말이야. 단전으로 하면 행객막이 내려온다. 행객막이 내려와. 그러면 폐가 이 행객막 안에 들어있잖아요. 허파가 많이 부풀어져야 되거든 아닙니까? 그럼 막 배로 심쉬는 것에도 이 사실은 허파가 많이 부러진다 소리예요. 행객막 안에 행객막 여기 있는 게 하고 바로 이러시면 행막이 더 올라가지. 행객막이. 예. 행객막이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듣나? 알아들어요. 하여튼 단어를 좀 쓰기 어려워요. 아니,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하니까. 다른 분들이 또 혹시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배로 이렇게 심을 불러내면 행객막이 내려온다고. 예. 내려오면서 허파가 사실은 더 크게 불러지는 거예요. 예. 배로 심쉬는 게, 복식 호흡하는 게. 이렇게 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만 가요히 하고 있으면 툭 뿌려둔 거기서 이미 마음이 좌정이 딱 됐단 말이라. 네. 그리고 오래 하지 말고 오래 하라 그랬어. 마음의 자리를 두고. 네. 올해는 오래 하는 거고 긴 기간 동안 하는 거고 올해는 올해를 오래 하는 거예요. 올해를 여러분. 그렇게? 네. 수행도 보면 수행과 훈련이 다른 거야. 수행은 그냥 우리가 닦는 게 수행이잖아. 네. 훈련은 수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훈련이라. 수행하고 훈련, 원불급법은 훈련법이다. 수행법이다. 신앙과 수행이다. 수행과 훈련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수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게 훈련이란 말이야. 네. 반복인 농구선수가 3점 슛을 자꾸 하잖아. 훈련을 한 번 뜯는 건 수행이고. 계속 연습하잖아. 그게 훈련이라고. 그러다 보면은, 요 데드라인 공격선 안, 밖에서 뜬지도 3점 슛이 들어가잖아. 근데 지금, 이 결과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결과부자가 제가 해보니까, 아주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말해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래다 보면 여기 안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안 굽어져. 이 결과부자 해가지고는 여기 받쳐주기 때문에 이래 안 되는데, 이거를 내라면 멋지게 이리 되잖아. 그럼 잠이 온단 말이야. 그러고 이리 되면은 고개를 떨구든지, 식이 들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하는 거야. 그럼 툭 부리는 모양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툭 불아비는 여기 당기는다 툭 불아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에 소성되듯이, 이거 결과부자 안 해도 안 됩니까? 하지 말고 결과 발이 안 아플 때까지 결과부자 하는 공부도
공부 삼아서 하라 그 말이라. 결과 부자를 하는 공부도 하라 그 말이라. 그러면 툭 뿌리에 두는 것은 이것만 내면 엉덩이만 뒤로 땡기면 엉덩이를 땡기면 이 남자들 전립선이 땅에 닿습니다. 요 삼각형을 이루면서 여자분들은 헤어맨이 땅에 닿. 예. 헤어맨이 땅에 닿게 해가지고 그러면 약간 앞으로 숙여지지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이라는 게 아니고 턱을 당겨. 내가 지금 아주 작은 교전의 성과도 다 봐요. 이 턱을 당기면 시신경이 안경 낀 사람들 좀 많네. 안경 낀 요즘 하나 둘 셋 안경 낀 사람들은 자기가 병신인 줄로 몰라. 미안합니다. 병신이라고 해서. 자기가 병신인 줄로 모르는더라. 눈에다가 지팡이 내나 이거 다리 할 때 목발 짚는 거는 병신인 줄 알아도 눈에다가 뭐 걸치는 거는 병신인 줄 모른다니까. 병신입니다. 병신. 몸에 병이 들었잖아요. 병신이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턱을 안 당겨서 그렇단 말이야. 턱을 당기면 눈이 시신경은 좀 볼까 아마. 근데 다 읽어볼게. 자선을 많이 해가지고 안과의사도 안경을 끼고 하거든. 진짜 기가 막히는 자기가 자기 병신인 줄 알아야 병을 고칠 것 아닙니까? 또 너무 그쪽으로 말이 나간다. 이러면 이제 또 봉사님 이상한 소리 했다고 안경 낀 사람들, 요 안경 끼고 안경을 며칠 끼는.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괜찮아요. 들었습니다. 됐어. 그만하고. 네.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보자 하는 것을 다리가 아파도 이제 자꾸 숙달을 시켜가지고 왜냐면 자세를 잘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 하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턱을 약간 당기는 말이야. 턱을 약간 정수리로 하늘을 찌른다는 말이야. 봐라. 턱을 당기는 거하고 정수리로 하늘을 찌르는 거하고 같은 자세야. 고개를 숙이면 정수리로 하늘을 안 찌르잖아. 정수리로 저 앞을 찌르러 가지. 이러면 정수리로 하늘을 찌르는 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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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연히 눈이 요 앞에 한 45cm 앞에 50cm 앞에 가져요. 그러면 반개 반중 까메라 그 말이야. 그 시킨 대로 다 해놓으면 그대로 하면은 툭 뿌리어 두 대만 잘 잡히면 선은 일치월장 발전한다. 저 과제는 결과부자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이 와버리지. 그래서 그게 이제 무기에 빠진다 그러거든. 잠이 반드시 잠이 와서 선이 안 되고 적적선선인데 적적한 가운데 아까 공적영지거든. 공적영지가 그럼 본래 자리잖아. 공적영지가 본래 자리라는 것은 여기서도 나타나잖아. 적적선선이니까 공적영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주무상 주자심과 분별심이 없어지니까 본래의 마음 아까 전에 정근이가 말하고자 했던 본래의 마음이 그 드러나. 그러면 옥지에서 혀 밑에서 물이 나와. 내가 3분만 지나면 물 나와요. 아까 전에 자선했죠? 예. 그러면 모아서 어떤 때는 모이면 삼게 되게 됩니까? 그럼 어떤 때는 꼴딱꼴딱 소리가 나. 그럼 여기 사람들 자선에 방해가 되니까 이 혀를, 혀 끝을 이 천장에다 갖다 대. 이러면 물이 그냥 내려가는 거라. 어떤 때는 그래 안 하니까 아까 내가 몇 분 꼴딱꼴딱 해서 세 번째 부터 이걸 천장에 갖다 대했거든. 그러면 수승 나강이 목적이거든. 네. 문 기운이 위로 오르고 화기가 밑으로 내린다. 네, 유심히 생각해봐. 얼마나 공부를 해야 이렇게 금방 그 질문에 이렇게 유창한 설명이 나오겠나 말이야. 이리 돼야 공부가 된 것이지.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자랑하시구만. 저신저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보여주는 것 뿐이야. 보여준다. 해명이 눈에는 자랑으로 보인다. 자랑 말로 아끼고 자랑해가지고 내가 뭐 성불하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가 돼야 1인으로도 답이 나오고 1인으로도 지 콩수를 지 박아도 아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 정도가 돼야 된다 말이야. 원불고 이때 장군을 맡기면 이리 되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면 또 그 개우 답했다 깨도 1대를 몇 대로 나누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찔러도 하여튼 그만 자랑한다 근데 그만하고 근데 그렇게 자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서 뭐 하게 하는 질문이 그걸 알려줘야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알죠. 네, 그렇죠. 그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잘 했지. 네. 그러니까 공적 영지를 띄우는 거지. 네.
무주 무상 다 잡념을 없애야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자꾸 그게 양성이 되겠지. 예. 그 마음이 커지겠지. 예. 그러면 이래 이 나를 나로만 알다가 아는 사람은 방에 청소도 안 해요. 이 나만 난 줄 알면 지 방이 내잖아. 자기 쓰는 방은 내잖아. 나의 확장된 개념이잖아. 그러면 집이 나잖아. 더 가면 우리 사회가 나잖아요. 일체 생명이 다 내 사생일신이잖아. 이렇게 넓어가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아들 방 청소하는가? 방 청소 이 몸만 낸 줄 안단 말이야. 방 청소도 안 하는 사람 이 몸만 낸 줄 알아. 나 안 줄 안단 말이야. 응? 방도 내고 집도 내고 내 마을도 내고 내 나라도 내고 일체 생명이 사는 틈도 다 나요. 나 아님이 없어. 그래야 이제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자성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있군요. 그럼 자성만 해도 되겠군요라고 어느 정도 인식이 됐어. 그다음에 사리 연구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정할 때는 그러고 동할 때도 말해야 돼. 정중동이니까 동할 때는 그 일에 일심을 하는 거야. 일을 해야 되겠네. 맨날 자성만 하고 있어야 되겠나. 그러니까 그 일 한 가지를 맞다는 그 일에 일심으로 연말을 해가면서 그게 자선의 공덕하고 똑같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사리 연구로 들어가면 뭘 해야 되겠노? 이런 법문도 듣기를 좋아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사리 연구제. 그럼 이제 이 이치 연구제. 그 다음에 사는 동할 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 요거는 갖다 나무를 갖다가 책상을 할 때는 요거를 딱 갖다 붙이고 못은 옆에서 빈 못을 줘야 되나 여기서 줘야 되나 옆에 줘야 되나 하면 못을 칠 때는 뭐가 잡아줘야 되겠는데 전부 연구야. 그때 해도가 달렸는데 해도가를 달리는 목적이거든. 아까는 진성을 기르는 게 목적이고 선은 수양 공부는 이거는 해도를 달린다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사리 연구는 일과 이치를 사리 일과 이치를 연구하는 거. 그래 해가지고 정과 해를 딱 아무놈 치사할 때 바른 생각이 나오겠지. 그런데 옛날에는 정해 공부로서 끝이라. 물론 개문이 있었지만은 그때 대통령께서는 하나 더 넣어가지고 치사력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정력, 해력에다가 치사력, 그 용단력이지. 하는 거, 실행하는 공부. 근데 실제로는 내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과 해가 쌓였어. 숙달이 되어 놓으면 치사력은 안 생기겠나. 그런데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 어떻게 되냐면은, 철석까지 굳은 습관이거나, 치사가 잘 안 될 경우에, 그 일을 확실히 모르거나, 옳고 그름을 확실히 모르거나, 철석까지 굳은 습관이거나, 결단력이 없거나,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그 세 가지로서 치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봐라, 이 이치를 확실히 모르거나 하는 거는 정해로서 끝났잖아. 정과 해에서 공부해서 끝났지? 정해를 잘하면은 안다, 아이가. 네. 그 다음에 철석까지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철석까지 굳은 습관이지? 철석까지 굳은 습관인 줄을 알잖아. 해가 있는 사람은. 이게 습관심이다. 그런데도 아는데도 안 되니까 치사력이라는 것을 대종사님 집어넣었어요. 치사력. 결행하는 그 쾌도 남마로 가거든. 쾌도 남마 칼이 있어. 칼 잘 뜨는 칼이 있는데 남마 의지를 이렇게 나 삼바도 알지요. 옛날에 삼바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막 삼대가 바람 넘어가지고 의지를 이쪽에 있어. 그걸 갖다가 가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삼바들 쾌도 남마를 쾌도로 치거든. 칸칼로 가 탁탁탁탁 치가 나가면 그게 이제 싹 트이듯이. 옛날에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팔산 김강순 저 종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11살이 많아요. 대종사님보다 11살이 많아. 그런데 제2 부인이 있었어. 제2 부인 애인이 있었단 말이다. 천이라고 애인이니까 글쎄 뭐 애인 한 사람은 6급 장애인이라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애인이 있었는데 대종사님 만나고 나서 부자였었거든. 팔사님 부자야. 좀 돈이 있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보편하고 했거든. 그래서 좀 살게 해주고 해가지고 팍 뜨는데 김효신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만목을 쳤지 않냐?
말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지? 우유부단 안 해? 치사력 있나고. 탁, 그니까, 쾌도 남발해서 탁 하는 용단심. 그게 참 부족해요, 다들. 그게 그 치사력